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네. 그 혀의 문제를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혀가 커서 혹은 혀가 두꺼워서 또 나이가 들면서 혀가 더 많이 탄력이 없어지고 처지면서 이러면서 생기는 그 기도를 좁게 해주는 이 혀의 문제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혀를 뭐 이렇게 잠을 매달아 놔야죠. 그 피어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네. 하나 달아요. 그리고 천장에다 딱 매달고 그 자면은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이게 혀를 매달고 자면 입도 다 벌려져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입이 다 마르고.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게 네. 혀 콘돔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거요? 네. 아 그걸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자다 보면 그거잖아요. 이렇게 음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혀를 잡아주는. 예, 잡아주는 쫙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자다 보면 그게 다 빠지지 뭐 그게 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됐었을 것 같으면 뭐 지금 뭐. 그렇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코곤 사람들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콘돔 하나씩 끼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를 막는다. 뒤로 처진다. 그래 그런데 혀가 어디 붙어 있어요? 아래 턱에. 기기요미. 기기요미.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네. 자, 혀로 목구멍을 막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빼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침을 삼키듯이 탁 이렇게 삼켜 막잖아요. 막아줘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아래턱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앞으로 내밀어서 자 목구멍 이제 혀로 목구멍을 막으세요. 안 막아지는데요? 안 막아져요. 네, 안 막아지네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아래턱을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확보가 되냐 안 되느냐. 근데 무식하게 또 앞으로 내미니까 좋다고 이렇게 내밀면 턱관절이 또 문제가 되죠. 턱관절이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정말 1mm 그거 큰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0.12mm도 거기 불편한데요? 거기는 괜찮은데요? 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인 네. 네.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네네. 중요합니다. 네.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혀의 크기와 두께와 상태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면 시 필요한 하악의 전진 그 상태에 딱 확보. 맞춰서 기도를 확보해 줄 수 그러니까 있도록 평상시처럼 내가 숨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기도만 확보해 주면 돼요. 굳이 그거보다 더 이상 넓힐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여러분 기도 유지입니다. 네, 기도를 유지해서 이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말할 때처럼의 그 기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 네, 그것이 혀의 두께든 크게든 처짐이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 무호흡의 두 번째 원인을 저희가 혀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혀가 문제가 있다고 두껍다고 잘라낼 수도 없고 길다고 잘라낼 수도 없고 처졌다고 잡아맬 수도 없는 이 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희 밑에 네, 카페 주소가 나와 있고요. 또 02512에 0222 지긋지긋 지지지 네 전화 주시면 저희 예쁘고 친절한 홍 실장님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롭고 위험한 코골이 무호흡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봅시다.